이번에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. 송 의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송영길입니다. 네, 우선 전반적으로 송영길 의원은 이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?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시기에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많은 공부가 되어 있는 분이고 또 연구를 많이 해온 분이라서 그리고 또 통일부 정책 관련돼 참여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예. 대북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야당 쪽은 저서나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. 특히 그 박왕자 씨 그 사망 사건을 통과 의례라고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한 거 진짜 문제다. 이런 지적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? 그건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그 진위와 취지를 들어보면 또 뭐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왜 그런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썼는지 좀 진위를 듣고 싶다 이 말씀이군요. 그렇습니다. 어찌됐건 네. 지금 우리 김연철 후보를 지적하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도 장관 임명 받아가지고 청문회 앞에 서게 되면 예. 이 정도 문제가 안 나올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? 예. 일단 그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고 저는 모든 그 지도력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. 다 하자가 있어요. 우리 모두가. 그런데 예. 예.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시점인가? 예.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당면한 우리 현행 과제를 풀어내는데 어떤 사람이 적재적소의 인물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남북관계가 그나마 뭐 정상회담 등등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김연철 후보자가 꼭 필요하다? 아니 오히려 지금 오늘 연락사무소를 이제 북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는데요. 그랬죠. 지금 북미 정상회담 2차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아주 남북관계에 대한 것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북을 설득해낼 수 있는 어떤 그 능력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우리가 네.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. 아하. 우리가 북한은 이중적 존재입니다.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고 예. 또 우리 통합의 대상인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예, 예. 그러면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통해 그것을 막는 것이고 예. 통합의 측면은 통일부 장관이 주 업무인데 통일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 뽑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, 생각하는 거죠.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설득할 전문성과 그런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 이 말씀이군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 뭐 거듭 그 저서에서 이 금강산 관광 고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한 자체 조사 결과가 북한 병사의 조준 사격이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발표인데 이 김연철 후보자는 저서에서 마치 북한 측 주장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. 요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? 저도 그 문제는 본인의 해명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. 청문회를 통해서 그 어떤 취지인지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 역시 네. 네. 그다음 불거진 게 이제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입니다. 그러니까 네. 후보자는 이 경남 김해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그 김해 지역에 처제 이름으로 구입된 주택에 살았고 부인은 네. 충남 논산 지역에 학교에 다니고 재직하면서 역시 처제 이름의 주택을 구입해서 살았고. 이건 차명거래 네. 아니냐라는 의혹은요.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명을 네. 들어오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그 네. 아까 정명국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네. 무슨 뭐 투기를 하려면 서울이 아니라 지방 김해에다가 그것도 원룸 다세대 주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실제 이 처제가 같이 살다가 외국으로 지금 유학을 가기 위해서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? 예, 2011년도에 출국을 해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는데 예. 그 갈 때 비용을 거기 체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뭔가 좀 월세를 받을 만한 건물을 물색하던 차에 아하. 마침 형부가 이제 대학에서 김해 있기 때문에 예. 그걸 샀다라는 그런 해명이고요. 예, 예. 액수도 그렇게 큰 투기적 욕설은 아닌 것 같은데 들어보면 해명이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예. 증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미국 가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예. 출국한 지가 벌써 2011년도 했고 최종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 2015년 출국한 뒤로 한 번도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, 예. 예, 부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취지로 쭉 우리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이수혁 간사님이 설명을 했고 거기에 박주선 의원님이나 천정배 의원님이나 뭐 정명국 의원님 같은 다른 야당 의원님들은 수긍을 했기 때문에 네네. 자유한국당 그 주장에 동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바로 그 증인 채택 추진 등을 위해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이 청문회 연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.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?
글쎄, 그 연기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. 일단 와서 본인 해명 들어보고 자료 내고 이거 보면 충분히 그 등기부 등본 보고 다 하면 해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진이 듣겠다. 또 뭐 일종의 차명거래 의혹은 자료부터 시작해서 한번 좀 진상을 밝혀보고 싶다. 이 말씀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까지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봤습니다.